지친다 이제. 슬슬 때려치려고요. 그지간에 심판. 탱크. 아짐석. 심판 되게 빨리빨리 잡히네. 카드 나름 잘 잡히는데. 아짐쓰기. 담배떼라고라. 압축각 볼까? 지병 발동. 고급 유물입니다. 일뎀 모자라. 물고기 도자기 필요 없어 그런 거. 부복 비비다 비비. 승리길 덱 가자 그냥. 승리길에다가 우린 담배나 뻑뻑 피면서
과연 심판당함, 과연 포션 교훈 알파 현실 지배 평가는 이미 플러스로 나오니까 현실 지배가 필요가 없지. 교훈 담배. 아니, 희한한 덱 돌 것 같은데. 아니,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평가 있으니까 이제 저거 존엄, 존엄 잡자. 심판이란다. 회전. 심판님, 아, 고민되네. 경각 쓰고 교훈 갖고 올까? 그래, 포션도 있겠다. 와플, 승리길 하나 더 나왔네. 단식. 아이씨, 아이 내 고름이네. 씨. 분화도 이제 지워도 되지 않나? 킬각 볼 때 위에서 남겨놓을까?
플리 꺼져. 안쓸 거야. 담배 더 피까? 잠금, 아니, 심판 이제 버리고. 교훈 몇번더 돌리면 되겠지? 도갈? 교훈 또 나왔네. 추월? 추월 넣고 분화로 드루를 본다? 그것보다는 흡혈귀 꺼져. 강정 플릭 왜 플릭이다 플릭 보호 플러스 잠금까지 강화가 됐다. 마음의 옷은 아, 마음의 옷은 마음의 옷은 마음의 옷은 베타 활성화 하시면 나옵니다. 슬더스 베타 제3눈 나요. 그냥 들어오나 주지. 마요보다 마요 쓸까? 마요 넣고 이거 저거 뭐냐? 아이, 교훈이 평가 강화 찍고 나서, 아니, 교훈이 돌려차기 강화해주고 나서 지우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교훈 지울까? 교훈을 들고 갈까?
딜은 세네. 화염 포션. 헌신 지배,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넣고 저거 스터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왔다. 연꽃 나왔다. 명상 위주. 아이고, 카운터 나왔네. 아, 이렇게 다 들어가는구나. 실수했다. 내 꼬롬이 방금 썼지? 띠용. 뭔가 잘못됐음. 아야. 현두미 계시로. 명상 관련된 카드 뽑아야 되는데. 나왔다. 정신수용이다.
승리길 효과입니다. 처지 부복.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으아, 젠장. 그냥 하나 잡을 걸. 깨우친 와처. 해시계 각 아닌가 이거? 해시계보다 좋은 거 있나? 존엄 해시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나? 멤버십 회식에는 돈이 안 될걸요? 공부도 나왔네. 스터디 회식에? 스터디보다는 존엄 회식이가 낫겠지. 존엄 회식에 이렇게. 그 다음 담배 뻑뻑뻑. 돈이 된다고요? 되네? 교훈 이제 빠빠이 해도 되지. 아, 교훈 수고 많았다. 잠깐만. 첫 턴에 그걸 걸면 어떡하니? 불만 있으면 말로 하자. 와, 노답인데. 진짜 개 노답이다. 와, 피 남는 거 봐. 정신세가 나왔어. 제발. 개빡센에 위장크림 쓸모없는 거왜 나왔냐? 이게 OBS가 끊기네.
의지 연결돼. 됐다. 연결이 됐다. 고요함.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그지 같은 위장 크림 보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려 그러네요. 댕마. 댕마는 두루 달리지 않을까? 잠금 있으니까 쓸까? 삼턱. 불의 고리 지워지. 다 필요없어. 빌어먹을 고요함이나 달라고. 실수했다.
숭배, 슬릭. 승리킬 하나 주워도 될것 같은데. 하나만 눌려도. 아, 근데 달팽이 때문에 좀 그러네. 아무튼, 승리킬 하나만 돌려도 되잖아. 고운백. 으이씨, 모기. 아, 모기 샷 개맞네, 진짜. 저거만 나오면 끝나는데, 내면의 평화. 나올 리가 없지.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하나만. 이것도 달팽이가 엿 같겠네.
잠금도 안 쓰고 잡아내. 도넛 쓰리덜. 아, 이거 부셔 먹어야 돼? 아깝다. 평가는 드루 안 주잖아요. 방어도는 있죠. 어지러움 넣어요. 담배 하나 더 필 수 있고, 담배 필 때 뭐 지우지? 제일 필요 없는 게 뭐야? 분화? 하나 지우고 푸션 고요함도 괜찮겠다. 아, 개몽. 구급 사용자인 척. 제일 지우고 싶은 거는 네크로노미콘 저주인데. 지울 게 돌려차기밖에 없네. 개봉 경각이면은 무한 확실히 되긴 되죠. 근데 지금도 무한 되는 거 아니야?
돌려차기 지우면 되겠죠. 고요함도 하나여도 되지. 아니.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 뭐야, 나 맞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안 맞았네. 구슬 주머니 어디다 쓰냐? 필요 없이 했는데 에너지 포션. 아, 뭐 재생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휘갈김. 저거 5장 들어온 턴에는 한턴 쉬어야 되는데. 상태 이상 5장 들어오는 턴. 내가 기적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 잠금을 잡을 수 있을까? 아, 뭐 아무튼 이번 턴에 돌려서 승리길 쌓아놓고.
근데 이게 다음 턴에는 저 상태 이상만 다섯 장 잡힐 거 아니야. 팬카로 이거 넣어놓을까? 퍼펙트는 안 되네. 취임금.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안 되네. 섞어야 해시계가 발동되니까 안 되는구만. 평가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네요. 승리길. 하유. 세상에. 12장 덱으로 오겠네. 사실 무한덱이기 때문에 승리길이 꼭 아니어도 돼. 이 자리에 1코스트 딜 넣는 카드 아무거나 있으면 되는 거였긴 하지만 아무튼 승리길 되김. 플릭이었으면 0코스트라서 더 돌리기 쉬웠을 텐데. 대신 손가락이 더 아팠겠지. 하이랜더. 완벽하면 하나밖에 안 되네. 카카에서 맞았구나. 승리길. 힘들었다.